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환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치매에 대응하는 치매 안심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구의 8개 동이 우수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노혜욱 기자입니다. 동구가 민선 7기 출범 이후부터 운영 중인 치매 안심마을 8개 동이 보건복지부 주관 우수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우수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전원 파트너 교육 이수와 치매 극복 선도 단체 및 안심 가맹점 지정 등 총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구는 지난 2018년부터 계림 1동을 시작으로 8개 동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주민대표와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펼치는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쓴 결과 우수 치매 안심 마을에 지정됐습니다. 저희 동구는 치매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계속 오랫동안 같이 사셔야 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치매 안심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 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지역에서 치매 어르신들이 마트나 약국이나 금고를 갈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역에서 실종되지 않고 배회되지 않고 지역 어르신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체계를 역동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동구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며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치매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노혜욱입니다.